한번 보도록 하겠소. 님들이 보낸 굿즈 인증 게시판가 몇 달 전에 굿즈를 팔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착하셨다고 하셔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잘 받으셨는가? 아이고 그 혹시 사인 굿즈도 있었는데 사인 굿즈 하신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받으신 분들이 어째서 양복만 오셨나이까. 제가 캐릭터 얼굴만이지만 여러분들의 집으로 찾아뵙습니다. 평범한 굿즈 인증 궁금하네요. 뭘까요? 양아지와 함께 공유하는 일상. 아 제가 여기까지만 보고 그래 역시 쿠션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지 라고 했는데 선생님 마지막에 이러시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샌드 아니 쿠션 도착!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놀랐어요. 보들보들 촉감 미초. 심지어 장패드도 내 장패드인데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샌드백이라고 판 적이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쿠션이 아니라 샌드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좀 커서 당황했음. 주의사항 입에 넣고 물거나 빨지 않도록 조용. 설마 그러겠냐? 믿는다 얘들아. 불에 직접 닿거나 가까이 하지 설마 그러겠냐? 믿는다 진짜. 뭐라? 저기요. 오 오냐 오냐 그 절 한번 받겠다. 어 오냐 절 한번 해봐라 거. 어허. 야! 아 미쳤나봐. 설마 절을 두 번 하신 거 아니죠? 이 정도면. 아니, 잠깐만 절 두 번 하셨는데 진짜? 아니, 너무하네. 와 이분 좀 사진 잘 찍었다. 도착하자마자 터터하는데 너무 이쁘네요. 사인은 없지만 일찍 끝내고 졸고사까지 보고서 받으니까 진짜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잘 보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그래 이런 식으로 후기를 남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야 이런 식으로 남기시란 말이야. 이거 뭐야. 갑자기 섬뜩하네? 어? 쿠션을 자랑하고 다른 걸 자랑한다? 뭘 자랑하시죠? 일단 해방한다. 기다리던 쿠션이 왔다. 두꺼워서 그런지 그냥 둘 수 있다. 그러면 샌드백은 때려야지. 12만원짜리 레고. 이건 15만원짜리. 아니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요. 오, 두개골이 남아있질 않겠다. 야 다음 어딨어. 같은 분들이 올리신 거 아니잖아 심지어. 누가 시켰냐고 이거. 시킨 적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다 당신의 업보입니다 이멀지. 아니 왜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런 구도로 찍으셨지? 그래 얼마나 이뻐 이러면. 아니 오 이분은 따봉을 하셨는데 한번 볼까? 인생천 양아지 굿즈 리뷰. 비닐 뜯은 후 향을 시음해보겠습니다. 아!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닌데? 따봉 중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만. 너무 심하게 때리지 않았니 이거? 샌드백 왔다. 너무 신난 거 아니야? 어, 이분은 좀 살살 때리셨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인증샷은 동생이 찍은 걸로 하겠습니다. 약하게 때린 이유가 있었구만. 아 좋은 거 가르친다 그래. 굿즈 인중. 그 이 인중이 아닐 텐데. 굿즈. 이게 굿즈 맞냐? 야 너는 뭐야? 야 아 귀엽다. 때꼴로 귀엽다. 이런 때꼴로 펀치라면 나쁘지 않은데? 킥복싱 3달 차에 굿즈 인증. 어 아주 제대로인데? 다음 뭐 왔다. 이야 이거는 무슨 필라지.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쌤박전 됐고 장패드 아지 에이스 그리고 코터 쿠션 슬리퍼. 어 진짜 거의 다 모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다 모았네 맞네. 아 이분은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충신 인정해드립니다. 아 이거 심지어 하나도 다 안 뜯었네? 왜 안 입고 다녀? 어머 그럴 수 있지. 왜 하필이면 수집을 해도 저런걸. 야 넌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다 모아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이건 뭐야? 이건 뭘까?
감사합니다. 굿즈가 맞나. 샌드백 왔다. 샌드백 아닌데. 샌드백 아닌데. 샌드백 아닌데. 어, 이거 뭔가 이뻐. 오. 이번 사진 좀 잘 찍으신, 아하, 기타 치는 거 뭐임? 이거 너무 이쁜데요? 누나 대신 인증해준 동생. 우리 집 강아지도 냄새 맡는 중. 이제 우리 집 쿠션이니 기선 제압 하려는 걸까요? 의자에 올려두기, 훅, 훅. 엄마! 너 누구야, 엄마?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쿠션. 갱어리지 쿠션이 돼버렸네, 이거. 야, 박스를 이런 식으로? 박스를 이렇게 뚫으면 어떡해! 아니, 아니. 야, 이게 정상적인 인증 게시판 맞냐? 굿즈 도착. 이분은 왜 이렇게 많아요? 세 개를 사셨네? 아, 사인이 없어서. 3얼지. 같이 하셨구만. 고맙습니다. 그래도 세 개나 사주시다니. 아유, 고맙습니다요. 어! 드디어 나도 인증한다. 사인 쿠션. 어, 사인 쿠션을 받으신 분이 계시네. 오잉? 사인이 없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멋지멋지입니다. 사인 쿠션은 추가 발송되는 품목으로 21일 추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사인에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플러스 하나 더 주시는 거래. 두 개를 받으시는 거죠, 이제? 와, 여기 얼지 사인 있네. 아, 뭐하냐? 야, 내가 이러라고 줬냐? 야, 뭐하냐? 어, 올바른 양아지 쿠션 사용법? 덕살이 두두하신 아지님 쿠션입니다. 발찍기. 야! 치워! 아니! 아니! 귀 돌리기가 가능하다고? 이건 생각 못했네. 전 도구를 씁니다. 도구 조심하세요. 늦었어요. 인생 첫 굿즈 품에 안아줄 거임. 품에 넣어서 안아줄 거임. 어, 아, 안아줄. 아, 아, 아! 안아주는 게 아니잖아. 쿠키.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많이들 되게 좋아해 주시긴 하는데 약간 이 느낌을 뭐라 해야 될까. 좋은데 좋지 않아요. 뭐 아무튼 다들 굿즈 인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한 열의 아홉은 다 때리는 인증이긴 했는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구매를 다 해주시고. 샌드백이 아니라 쿠션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모찌 쿠션 안고 있기 편해서 이거 때리기엔 좀 그렇네. 그치? 여기까지만 볼게요. 더 봐봤자 상처만 남을 것 같아. 양놀이 쿠션 인증을 올렸다고요? 엥? 카페예요? 뭐 하는 거야, 이 인간? 굿즈 인증.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뭐야, 이 사람! 아니, 본인이 올리고 난리야! 심지어 자기가 산 것도 아닌데. 엄마가 사주신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면 인정이죠. 그럼요. 그럼 할 말 없지.